이번 시간에는 개정 과목 및 적용 등록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과목 및 적용 등록은요, 말 그대로 개정 과목과 적용을 등록하는 메뉴가 되겠습니다. 거래에서 쓸 개정 과목과 적용을 미리 등록해 놓으면 짧은 시간 안에 빠르게 입력을 할수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개정 과목과 적용은 프로그램 개발사에서 미리 등록해 놓은 상태고요. 기업의 성격, 규모에 따라서 추가로 더 필요한 개정 과목과 적용이 있을 경우 추가로 등록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시험을 보실 때는 이제 지문에 나온 내용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메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정보 등록의 세 번째, 개정 과목 및 적용 등록을 클릭합니다. 자, 메뉴가 세 개의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좌측의 개정 체계, 가운데 코드 개정 과목, 오른쪽에 개정 과목과 적용을 누를 수 있는 입력 창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미리 개정 과목하고 적용이 등록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중간에 가운데 현금을 이렇게 누르면 당좌 자산의 현금이란 계정이 있죠? 예, 그 관련되어 있는 적용을 볼수 있어요. 적용은 거래 내용을 간단히 이제 기록하는 내용인데, 거래가 발생되면 그 내용을 간단히 쓰는 걸 적용이라고 합니다. 그 적용을 계정 형식에다가 타이핑해서 넣으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프로그램 개발사에서 거래에서 많이 발생되는 그 내용을 미리 이렇게 등록을 해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자, 왼쪽 부분에 계정 체계를 보면 당좌 자산 누르면 당좌 자산 계정이 보이고, 재고 자산 누르면 재고 자산 계정이 보이고, 투자 자산 누르면 투자 자산 계정이 보입니다. 그래서 판매 관리비의 접대비를 찾고 싶다 그럴 때는 좌측의 계정 체계에서 판매 관리비 누르고, 그러면 판매 관리비가 보이거든요. 찾고자 하는 계정이 접대비다. 그러면 접대비 누르면 돼요. 찾고자 하는 계정이 복류생비다. 그러면 복류생비를 누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추가로 적용을 넣고 싶다. 그러면 오른쪽에다 이렇게 넣으면 돼요. 오른쪽에. 원하는 자리에다 넣으면 됩니다. 유형자산의 토지를 찾아서 적용을 넣고 싶다. 그러면 유형자산 누르고, 이렇게 토지를 누른 다음에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여기 등록되어 있는 계정 과목은 회계 기준에 있는 거 바탕으로 도매, 소매, 제조 그런 회사를 기준으로 해서 그 회사 기준으로 회계 기준이 되어 있거든요. 예. 계정 과목이 미리 등록되어 있는 겁니다. 프로그램 개발사는 좀더 제조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라 도급 공사하는 회사들 있죠. 그다음 운송회사 뭐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좀더 많이 개정 과목을 넣어놨어요. 어찌 됐든 간에 개정 과목을 내가 회계 기준에 있는 거에서 찾아봤더니 없어요. 회계 기준에 없는 개정 과목, 회계 기준에다가 모든 거래 개정 과목을 쓸 수는 없잖아요. 회사마다 그 규모나 그 성격이 다 달라서.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필요에 따라서 더 추가로 만들어서 쓰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쓰고 싶다 그런다면 해당되는 그 계정 과목이 자산의 당좌 자산과 관계된 거다. 그러면 당좌 자산 쪽에 맨 밑에 보시면 이렇게 사용자 설정 계정 과목이 있는데요. 이런 데다가 추가로 더 써서 넣으라고 만들어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유동부채 쪽에 계정 과목 추가로 더 필요하다. 그럼 이런 데다 써서 만들어서 넣는 거죠. 이렇게. 유동부채 밑에 사용자 설정 계정 과목. 가운데 코드 계정 과목을 보면 이렇게 드래그가 됩니다. 드래그해서 이렇게 내려가서 찾을 수도 있어요. 왼쪽을 누르면 이 드래그 한개더 빨리 올라가는 거고요. 그 부분이 위로 올라오면서 보이니까. 이렇게 하기 싫으니까 가운데 드래그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계정 과목 옆에 이렇게 번호가 보이고 있죠? 이 번호가 우리가 이제 전표 입력할 때쓸 번호입니다. 프로그램마다 이 번호가 좀 다른데요. KRAB하고 도전은 이 번호가 예.
거의 다 같아요. 그래서 현금으로 거래가 발생되면 현금 쳐서 넣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101번, 101 쳐서 넣어도 됩니다. 번호는요, 유동성이 큰 것을 먼저 앞에다가 배열했어요. 유동자산을 먼저 앞에다가 배열하고, 비유동자산은 그 밑에. 부채도 마찬가지로 유동부채. 먼저 갚아야 될 부채의 번호를 먼저 부여하고, 보고서가 그 순서대로 만들어야 되니까, 예. 비유동부채를 그 밑에다 이렇게 번호를 붙여놨습니다. 번호에 대한 설명을 좀 하면. 그래서 보고서 만들 때 자동으로 프로그램 보고서를 만들어야 되니까, 재무제표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 번호 순으로 쭉 정렬돼서 나오게 하려고. 그런 취지로 번호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해당되는 계정 과목을 보시면, 계정 과목이 빨간색 있는 거 있고, 뭐 검정색 있는 거 있죠? 빨간색은 웬만해서는 고치지 말라는 거예요. 검정색은 고쳐서도 된다, 이 정도고요. 검정색의 사용자 설정 계정 과목은 추가로 더 필요하면 만들어서도 된다, 이런 뜻입니다. 빨간색 계정을 꼭 고쳐야 되겠다, 꼭 고쳐야 되겠다, 뭐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 고쳐서 써야 되겠다라고 만약에 그런다면, 빨간색 계정 과목 가운데 걔를 클릭하고 Ctrl F2를 누르면 고쳐서 쓸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편집해야 되는지 보겠습니다. 계정 과목을 추가로 넣거나 저격을 넣거나 계정 과목을 바꿀 때는 오른쪽에서 편집합니다. 예를 들어서 재예금을 저축예금으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가운데서 재예금을 누르고 오른쪽에 이 자리 눌러서 이름 바꾸면 되고요. 저격을 넣을 일이 있다고 하면 밑에다가 저격을 넣으면 됩니다. 사용자 설정 계정 과목, 이 부분은 사용자가 계정 과목을 추가로 더 만들어 쓰고 싶을 때 하는 거니까, 사용자 설정 계정 과목 누르고, 오른쪽에 이거 지워버리고 넣으면 되죠. 그냥 쳐서 넣으면 지워지면서 써져요. 이게 덮어쓰기가 됩니다. 그런데 빨간색만큼은 그게 안 돼요. 보세요. 빨간색은 오른쪽에 활성화가 안돼 있죠. 그래서 이 빨간색 계정 과목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 가운데 계정 과목 란에서 계정 과목을 누르고 Ctrl F2를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풀려요. 클릭이 됩니다. 고칠 수 있어요. 그리고 엔터를 치고 빠져나온 다음에 가운데 계정 과목을 누르면 다시 잠깁니다. 예,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예, 시험 보실 때 빨간색 계정 과목을 고치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전산에게 이급은. 그런데 이제 급수가 올라가면 예, 고치라고 이제 내기도 해요. 그래서 Ctrl F2를 알아두면 좋습니다. 또한 가지, 계정 과목을 빨리 찾고 싶은데, 그 계정 과목 빨리 찾는 방법이, 프로그램에서는 해당되는 계정 체계를 누르고 찾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요, 해당되는 그 계정 과목이 자산인지, 부채인지, 자본인지, 수익인지, 비용인지 모르면, 이거 보고 찾는 것도 어렵죠. 예. 어렵습니다. 계정 과목이 한두 개죠. 그래서 드래그해서 찾자니 좀더 그렇고. 그래서 임차 보증금을 찾고 싶은데 임차 보증금이 자산인지 부채인지 자본인지 수익인지 비용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코드 계정 과목 옆에 코드란, 이게 코드란이거든요. 거기를 클릭하고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오른쪽 버튼, 단축키 Ctrl F 찾기를 누릅니다. 단축키 Ctrl F요. 코드 자리에서 Ctrl F 눌러도 돼요. 여기에다가 찾고 싶은 계정 과목을 쳐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 그 자리로 빨리 갈수 있죠. 임차 보증금에 적용을 넣고 싶어가지고 임차 보증금을 찾으려고 그랬는데 너무 힘든 그럴 때. 그래서 시험 문제 받아보실 때 판매비와 관리비에 있는 복리후생비에 적용을 넣고 싶다라고 그런다면 판매 관리비 가서 복리후생비 이렇게 눌러서 적용을 넣으면 되는데요. 문제 출제자가 당사는 도매 소매업을 하고 회사 설명을 쭉 해주고 이제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 문제가 나왔는데 복리후생비에 적용을 넣고 싶다라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복리후생비가 판매 관리비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게 도매 소매업에서 복리후생비가 판매 관리비므로 본인이 스스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찾아가지고 입력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쓰시면 되겠고, 적요를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 적요를 보시면, 적요 부분이 두 개로 되어 있죠? 현금 적요, 대체 적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가
거래를 입력하면 그 거래 내용을 간단하게 써야 된다고 그랬죠. 그게 바로 저겁니다. 거래를 입력하게 될 경우, 거래를 입력하게 될 경우 전표 입력에서 합니다. 우리가 프로그램 전표 입력에서요. 이 전표 입력은 계정이 형식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보여드리면 어차피 배울 거니까요. 예, 일자 쓰는 게 있고요. 보세요. 예. 계정 과목, 거래처, 조교, 차변, 대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면 이런 식으로. 그럼 이 조교가 있잖아요. 예, 거래 내용을 간단히 쓰는 이 조교. 이 조교를 타이핑하려면 좀 힘들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빨리 입력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가서 마우스를 탁 클릭하면 미리 이렇게 조교가 나온 거 고르면 훨씬 빨리 입력되지 않을까요? 예. 그런 목적으로 예, 만든 거예요. 그래서 빠른 자로 입력을 해서 만든 거죠. 예, 따라서 그 조교를 미리 이렇게 등록을 해 놓은 건데요. 현금 조교하고 대체 조교의 차이를 말하면 현금 조교는 전표 입력에서 거래를 현금 나간 거 출금, 현금 들어온 거 입금 이렇게 입력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거래 입력할 때 빠른 입력을 위해서 출금 입금이 있습니다. 이게 전표 용지로 말하면 이게 출금 전표예요. 이게 입금 전표고. 전표 용지가 3전표제를 쓴다 그러면 출금, 입금, 출금 그 다음에 대체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전표 용지가 3개니까 거기에 맞춰서 출금하고 입금, 즉 현금 들어오고 나간 거에 대한 현금 들어오고 나간 거에 대한 거래를 입력하게 되면 그 적용이 현금 적용이라는 게 뜨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현금 입출금이 아닌 대체로 입력하게 되면 이 대체 적용이 있는 내용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빠른 입력을 가능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이 쓰는 거, 현금 거래가 많다 그러면 현금 적용란에다가 더 필요한 것들을 더 넣어주시고, 대체 거래가 좀 많다, 현금 입출금이 아닌 거래가 좀 많다, 그럼 대체 적용에다 넣어놓으시면 입력을 할 때, 대체 전표로 입력을 할 경우 그 거래 내용이 뜨게 됩니다. 그런 방식으로 설계가 돼서 빠른 입력을 가능하게 하는 거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입니다. 다음은 영진상사의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에 추가 등록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문제 있군요. 첫 번째, 영진상사는 사용하고 있는 창고의 일부를 1년분 임대료로 현금으로 선입금 받고 임대하기로 하였다.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 메뉴에서 유동부채 항목에 다음 사항을 추가 입력하시오. 그래서 계정 과목 넣고 적용을 넣으라고 되어 있죠? 예.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회사가 영진상사인지 확인해 주세요. 예, 다른 회사에다 넣을까 봐서 그래요. 예.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을 누릅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보니까 274번 유동부채 항목 그러는데 유동부채 계정 체계를 눌러보면 얘가 251번부터 290번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이에 넣으면 유동부채로 들어가는 거예요. 프로그램에서 274번에다 넣으라고 그랬죠. 274번. 그런데 사용자 설정 계정 과목으로 되어 있네요. 예. 추가로 만들려고 그러는 거죠. 오른쪽을 클릭해서 계정 과목을 쳐서 넣으면 돼요. 계정 과목을 이렇게 쳐서 넣으면 지워지면서 써집니다. 그리고 이제 성격 나오는데 거기 지시대로 일반을 고르라고 그랬죠? 일반을 골라줍니다. 이렇게요. 성격은 그 계정 과목이 갖고 있는 성질을 나타냅니다. 예, 프로그램 개발사에서 이미 만들어져 있고요. 예, 그거 그대로 갖다 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영문명이 나오는데 영문명을 알 길이 없죠. 그리고 거기에도 안 써져 있잖아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예, 이 영문명은 지금 현재 사용자 설정 계정 과목에 돼 있어요. 예. 문제와 관계없음. 예. 조교에 가서 대체 조교에다 넣으라고 그랬죠? 대체 조교에 넘버 1번 넣고 입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입력을 하실 때그 지문대로 똑같이 하셔야 돼요. 지문대로 똑같이. 그래서 지문에서 띄어쓰기 돼 있으면 이렇게 띄어쓰기 해서 입력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입력했어요. 그 번호도 지시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찾아서 가면 되고요. 274번을 빨리 찾는 방법도 있어요. 번호를 빨리 찾는 방법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드래그해서 찾는 방법도 있지만, 이 코드 자리에다 놓고 274 쓰면 곧바로 갑니다. 예. 이게 번호가 이렇게 나오면서 등록하라고 나오면 그 번호를 드래그해서 하지 마시고 코드 자리에 클릭하고 그 번호 써요. 그러면 빨리 갑니다. 빨리 왔죠. 예. 그리고 적용 넣을 때좀 주의점을 말하면 번호를 먼저 넣고 내용을 넣어야 돼요. 만약에 내용을 먼저 넣게 된다면 번호가 입력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삭제해야 돼요. 잘못 입력되어 있다 그러면 한 줄을 삭제해야 되는데, 예, 삭제하실 때 상단에 보면 이게 빨간색 X가 있어요. 이걸 눌러서 삭제하면 됩니다. 메뉴에 따라서 이 메뉴 안에 이렇게 삭제라고 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없는 경우도 있어요. 모든 메뉴에 빨간색 X는 다 있습니다. 빨간색 X를 눌러서 삭제하시면 되고, 단축키는 F5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상사는 임직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생일을 맞은 직원들에게 판매용 상품 중 10만 원 상당의 상품을 선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자, 문제입니다. 판매비와 관리비의 복리후생비 계정에 다음 내용의 조교를 등록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판매 관리비를 왼쪽에서 눌러요. 이렇게 누르고 그 지시에 따라 가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를 클릭. 이렇게 갑니다. 그 다음에 대체조교의 3번 쓰고 그 지시대로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용, 예, 띄어쓰기 해서 넣어야 된다고 그랬죠? 임직원, 한칸 띄고 생일 선물대, 한칸 띄고 지급.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어요. 시험 문제가 이런 방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영문으로 되어 있는 계정 과목을 알아두시면 좋긴 해요. 왜 그러냐면, 예, 영문으로 되어 있는 재무제표, 보고서 볼수 있죠? 영어로 되어 있는 보고서. 예. 그런데 공부하다 보면, 포기를 많이 합니다. 현금하다 캐시 이렇게 하다가요. 당좌회금 가다 보면 어우 만만치가 않네 막 그래요. 보통예금 보고 그 다음에 정기예금 보다가 아휴 못 여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알아두면 좋긴 합니다. 예. 처음 하는데 예, 거기까지 할 시간도 안 되고 예, 외울 필요도 없겠습니다. 예, 설명만 드렸습니다. 예.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